별로 재미없어요. 궁금해하잖아. 뭐, 아무도 궁금해하잖아. 아, 진짜. 뭐,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달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봐야 돼. 뭐 먹을까? 고등어만 시키고 맛있으면 더 시켜. 세저 다 시켜봤어. 고등어, 참치. 야, 진짜 싸다. 다진 거. 오. 진짜 내 거겠지? 배신기. 하나 더 와야 되는데? 가위고기니요. 아까웠어. 도착합니다. 주문해 줘야 안 먹지? 너가 다 시킨 거야? 왜 나는 안 먹지? 아, 한 마리만 안 먹어. 오늘을 도전하면 후회를 하겠어. 나온다. 이거 먹고 내일 먹으면 맛있게. 장난 아닌데. 오. 괜찮은데? 계란찜 추천. 하나 먹어야겠다. 너만 왜 약간 주문이 지더라 안 되냐? 어, 몰라. 아, 게임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맞추면. 아, 진짜? 오, 그랬다. 아? 이렇게 먹고 16,000원. 아이고. 야, 여기도 유명한 데인가 봐. 아, 한국집이네. 다이다이. 다이다이 뭐야? 다이다이 내가 생각 다이다이야? 그러면 포기합시다. 얘가 요새 핫하다고 하긴 하더만. 뭐 캐릭터 핫하거든. 티그 있죠? 시네마 티그. 저번에 때 여기 앉아서 줄이 더 뭐라 설명했는데 플러스를 원했는데. 아, 맛있겠다. 내일도 오마카세 아닌가? 맞아. 근데 그거 2시간 반 동안 먹여주는 거 아니야? 어, 그거 진짜 2시간 반이야. 양이 좀 적은 거 같아. 이게 아마 갓 잡은 거일 거야. 갓 잡은 거라서 이거 여기 가져온 걸 텐데. 갓 잡은 새우 좋은 거는 단 맛이 나요. 런치에 이런 게 좀 섞여놔. 아, 이런 맛도 이런 거. 그래서 바로 런치가 왔구나. 어? 영화 보러 나오자. 어? 네. 볼 거 봐야 돼. 보고 싶긴 했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려니. 옆집이 9시에 퇴근해. 아침 9시에? 나 출근할 때 만나. 고생이다. 나도 그런데. 나는 120에서 짜리 들어갔다 그래. 아유. 꿀템들을 찾아놨거든? 꼭 사야 되는 게 있던데. 이런 인공적인 약품 없지 않아요? 왜? 지방 태어난 거? 독. 이게 성분이 뭘까? 살 빼준대. 이게 신기하네. 함량이 낮지 않아? 함량 높다고 자랑하잖아요. 생양량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잖아. 쇼큐? 생강. 응. 여기 제일 잘 팔리는 게 누굴까? 하나만 사보자. 접근성 좋은 거. 얘는 비싸잖아. 이걸 것 같아. 60알짜리 싸네. 60알 하자. 60알? 이게 방풍통성산이고 180알. 다 먹을 리가 없잖아. 일단 얘 하나. 피부 각질 제거하는 약이 위노큐아. 자고. 저번에 사볼까? 인데론? 스테로 연구? 필요 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양은 저희밖에 없네? 나는 다 산 거 같아.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하나만. 진짜 아니고 대창인데. 이거 왜? 유명해? 맛있다고 해서 먹었거든. 이거 내가 어제 이거 먹었거든. 진짜 맛있어. 네? 어, 이거 먹었거든. 나는 이걸 먹었거든. 머리 갔어. 머리 갔거든. 머리 가서 더 나빠져야 돼. 그래야 되니까. 골라. 뜯어봐. 통 맞고 쓰러지겠네. 누가 먼저 벗겼을지 여기서도 만남을 뵙게 되네요. 아, 이거 먹어봐라. 아, 힘들다. 아, 이런 거 어떻게 잘 쳐주구나. 그런 계열의 뭐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환영 같지. 우리가 자기 업장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거 같아.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궁금해하잖아. 뭐, 아무도 궁금해하잖아. 아, 진짜. 살 빠진 주파수? 야. 뭐,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웃긴 게 간증 댓글들이 달려. 나만 당할 수 없다. 구독자 수가 되게 높아. 나는 돈 주고 그렇게 배우라고 해도 그렇던데. 맨날 햇반에다가 카레 먹는데. 야, 그러면 삶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아니야, 진짜 집밥 되게 중요해. 행복도에 되게 많이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 밥을 먹고 치워야 되잖아. 그게 너무 귀찮아. 물로 대충 헹궈서 기계가. 그게 한 30분 들잖아. 예? 먹고 치우는데. 토탈. 숟가락 플레이싱 하는 것까지. 그런가? 30분 이하면 못 잘라, 그거는. 아니, 애 보는 것도 아닌데 저녁 먹는 게 그렇게 촉박한. 그 시간을 못 쓰면 시간이 없어서. 아. 욕할 거야. 예, 욕할 거야. 형, 머리 위에 조심해라. 진짜 위험하다. 머리를 조심해야 돼. 너로 다를 거야. 닿긴 닿겠지만. 운동은 없는데? 확신은 없었다. 대표가 뚱뚱이네.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다.